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7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체육회에서 1인 1기 생활체조 국학기공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모집은 수시 모집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한성대 입구역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국학기공 생활체조를 진행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유하나 담당자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국학기공 강사를 맡고 있는 유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국학기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학기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입니다. 이 심신수련법을 그 유엔 자문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의 그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현대인에 맞게 체계화한 전통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시지요? 다시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학기공은 그 우리 인간이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를 의식을 집중하고 동작하고 그 호흡을 하면서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잘 쓰므로 인해서 그 몸과 마음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통 스포츠입니다. 네, 우리 몸의 그 건강,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또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또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조화로운 상태가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성북구 체육회에서는 그 성북구 구민이라면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생활체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학기공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하다,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그 삶에 조화로운 삶을 원하시는 성북 구민이시라면 아침에 시간 내셔서 오셔서 같이 운동하시고 마음도 같이 평화로워지시고 네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생하는 지구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학기공 생활체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알파 라운드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로의 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팀의 자기주도 학습 모임을 지원하고자 자기주도 학습 모임 지원 자주 모여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총 12팀을 선발하며 신천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팀입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통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활동은 9월부터 3개월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인식 개선 등의 캠페인, 사회적 경제 관련 학습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팀당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주어지는 이번 공모는 7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알파라운드 청년성장 지원 1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에서 2023년 협동조합 주관 행사를 맞이하여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즐거운 협동생활 이야기 톡톡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내용은 전환마을 은평과 성북신나 이야기,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와 성북사회적가치 실천연대 이야기, 축하공연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 우산수리 재활용 사업을 7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장 등의 이유로 못 쓰는 우산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인당 2개 이내의 우산만 접수가 가능하며 또한 수리가 불가능한 우산의 경우 2개까지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릉 함동지 마을활력소,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 등 총 5곳에서 수리를 하고 있으며 일정도 각각 다르니 운영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넷째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